반갑습니다. 저는 장군이고 오늘 이 행사에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개선언과 더불어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족이 꿈이 없으면 그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꿈을 가지고서 어려울 때를 지나왔습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 우리는 나라를 찾아고 독립운동을 하고서 그러고서 독립을 했습니다. 어려운 전쟁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우리는 산업화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60년대에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산업화는 지금 전 세계에서 부러워한 그러한 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잘 살고 되니까는 민주화를 해야겠다.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서서 민주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적으로도 이제는 한류가 전 세계를 걸쳐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시지만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 주시고 국민들을 섬겨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미래를 향하여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렇게 우리 국민과 함께 정말 미래를 향해서 뛰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축하하는 축제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대한민국은 21세기를 이끄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밖에 나가면은 많은 나라들이 한강의 기적이라 또는 개발도상국가의 희망이라고 칭송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지난 열흘 전에 중동의 산유국 아마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라는 나라에 갔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 사막에 최신 원자력 발전소 사기를 짓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큰 공사를 제 시간에 할 수 없고 예산에 맞춰서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기술자들은 우리의 회사들은 제 시간에 예산에 맞춰서 품질이 보장되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프로젝트를 이제 내년부터 준공이 돼서 2020년이면은 세계적인 에너지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나라는 초유의 국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 축하를 드리면서 과거에 대한 상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도전을 향해서 초인류 대한민국을 위해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리더가 되어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우리 도전 한국의 날 축제 또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